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는 방송 이상루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을 하셔가지고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2차전지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빠졌을 때 겁내지 마라 했던 영상이 또 많이 또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2차전지가 또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돌파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빠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2차전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재입니다. 그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신고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 뒤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2차전지의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전지 4대 요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들 아시죠? 일단은 양극재, 그죠? 그리고 이제 음극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가 4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끝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기 편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양극박과 음극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활성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활 물질 그리고 음극활 물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파는 알루미늄 박으로 생성을 하고 음극파는 구리박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 우리가 이제 도전제 바인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져서 활물질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도전제와 바인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좋은 움직임 보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곳, 바로 이제 양극재를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리튬 배터리 원가 구조 자체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40%, 나머지 뭐 분리막 전해질, 그리고 이제 우리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나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40%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 60%까지도 차지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 거고, 전구체와 리튬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리튬이 빠져버리면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구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소와 원소, 소재와 소재에 대한 합성물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가별로 보더라도 한국이 꾸준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받는 것이 바로 이 양극재 시장인 거고,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 가장 양극재나 분리막인 음극재나 전해질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기업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 에코프로 BM, 과연 여기서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의 수급입니다. 현재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조금 가리키면서 과연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까,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또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지점을 돌파를 하고 난 뒤, 자,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추라이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기도 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통해서 읽어볼 텐데, 우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보험권역,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현재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는 매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매도도 많이 잡혔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현재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세를 이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표님 기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를 했을 때도 강하게 시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주인이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공매도를 쳐서라도 주가를 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냐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던 내용 중에 매도율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 매도율이라는 것이 과거에 매수에서 매도를 뺀 비율을 매도율이라고 공부를 한 번씩 다들 하셨을 거고, 우리가 똑같이 10에 대한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가 100이고 매도가 90일 때 순매수가 10이었다. 그럼 매도율은 90이 되는 거예요. 매수가 10이고 매도가 0이었을 때 매도율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세 가지에 대한 매도율이 50%, 15%, 24% 나오는데, 자, 삼성전자가 과거에 고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율이 50%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역에서 넘어가는 자리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율은 15.4%, 그리고 박수권 상단에서 24%를 나타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율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가는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그럼 외국인을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의 주인은 외국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주포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개인들은 원체 객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외국인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 세력이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관의 의중은 어떠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눌러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보험권역과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도율이 전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율이 0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연기금에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다 신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험권역에서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갈까를 봐야 됩니다. 자, 투자 신탁, 우리가 투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지금 8일부터 13일까지는 매도가 많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전 단계 6월 7일까지에 대한 수급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매도율 자체가 낮게 잡힙니다. 심지어 연기금은 최근에 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하반부터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신규 매수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추세 자체가 쉽게 깨지지 않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이 에코프로 BM이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움직임, 의중을 봤을 때는 기관도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양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거고, 앞에서 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기관이었는데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한번 보겠다, 2분기 실적 때까지 한번 보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성장성을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에코프로 BM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자,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크게 나타났었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도 이어졌던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봤던 에코프로 BM과 조금 다른 부분은 기관의 매수가 영향을 좀 더 주는 차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여기에서는 매도를 많이 보였지만 그 이후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양봉 형태를 띠는 적이 많았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려낼 때는 기관이 현재 적극적 매수를 동참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최근 들어 주가를 못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대신 개인 객체에 대한 영향을 조금 제한되는 차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한번 읽어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신에 대한 상당한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에 대한 매도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매도율을 눌러보시면 매도율 자체, 지금 현재 보험권역 같은 경우에는 매도율이 대단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마찬가지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에코프로 BM보다도 더욱더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고, 대신 투신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매도율이 낮게 잡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로 현재 구간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투신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전까지 고점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요 하단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도율이 낮게 잡히는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 신규적인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적인 부분 자체에서 일부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의 추세 상승은 여전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추세 상승으로 매도율이 낮게 잡히는 물량들이 신규적으로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봤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었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보험권역이라든지 투신권역에 대한 부분이 하방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상당한 변곡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도 결국 그림 자체는 해피엔딩으로 결국 신고가를 좀 더 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양극재에 대한 실적이 5월달에 수출입 동향표를 통해서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영상 이후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 그 영상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저는 현재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매도율을 통해서,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고, 제가 이제 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